자, 새롭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. 한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지? 몇 번을 그대로 맞추나? 네, 일단 틀렸으니까 맞는 문장을 따라 읽는 것도 중요해요. 맞는 문장을 따라 읽는 것이 진짜 학습이지. 틀린 문장만 말하면 안 되겠지. 맞는 문장 읽어보세요.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,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머릿속에서 이걸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. 그치? 응. 왜 틀렸어? 의미를 네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치? 윌이랑 팬을 의미를 구분해야 되겠다. 어떻게 구분해야 돼? 근데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게 두 개씩 한 쌍이기 때문에 하나가 틀리면 같이 봐주는 게 좋아. 자, 그래, 뭐 네가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은 잘 들었어. 근데 제가 너 뭐 다시 하고 하고 와라 이렇게 할 때 네 목소리가 확 안 들리는데? 세례의 목소리가. 선생님이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손이 돼서 말하는 거야. 근데 목소리가 내가 전부터 계속해서 세르비한테 세로가 꼭 말해야 돼. 손이 내서 말해야 된다.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.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손이 내서 말하고 작게 말하고 있는 거야? 아니면 눈으로만 공부하는 거야? 새롭게 생각할 때 어때? 새롭게 공부하는 게 영어는 언어를 공부하는 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소리 내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? 영어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. 이해하는 거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. 두 가지, 그걸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줘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3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. 한 가지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한 시간 이상 걸려요.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했으니까 반, 두 배 시간 더 걸리겠다 아니고 두 배 시간 더 걸린 게 아니고 그거보다 2.5배, 3배까지 시간이 더 걸려요. 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방금 얘기해 준 거 아세요?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소리 내서 한번 연습해봐. 10분간 소리 내서 연습하고 와.